안녕하시죠? 예. 아,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예쁜 소년지 아가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모든 여성들이 대부분 소녀로 보입니다. 큰일이죠? 예, 다 당연한 거긴 해요. 네. 아, 이분은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부탁을 해오네요. 그래서 이분도 인천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사진상으로 볼 땐 무슨 슬픈 사연이 있는 건지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시는 건지 분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주문대로 스케치를 합니다. 네. 또 대부분 보면은 저기 제목을 대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닉네임이나 제목 대달라고 그러면 엉뚱한 것들을 많이 대세요. 갑자기 생각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원더우먼이라고 처음에 말씀하길래 그거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원더우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걸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여인이라고 해버리게 됐습니다. 생각해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 제가 마음대로 또 제목을 지기가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인화하겠습니다. 머리칼이 재미있네요. 여기서 이만큼이 광선을 받았고요. 이쪽 편도 받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멋지게 머리칼이 회돌아쳤고 요 위에 이상한 게 있는데 나중에 그린 다 머리칼 다 그린 다음에 다시 하려고요. 여기는 어깨 때문에 여기가 벌어졌습니다. 어깨 때문에 벌어졌고요. 여기는 그늘이졌습니다. 그늘이졌고 목 쪽으로 약간의 작은 머리칼이 지나갔고요. 진하게 들어가봐야 또 번치기 나오죠. 이렇게 샥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여기 가르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마가 돼 있고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눠졌죠. 가르마가 나눠졌습니다. 나눠졌고 여기서 광선이 한번 나왔어요. 광선이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한 가닥, 두 가닥, 가닥이 졌어요. 여긴 조금 굵은 가닥 돼 있고요. 여기서 내려오다가 어깨 때문에 여기가 스페이스가 생겼어요. 예, 어깨 때문에 스페이스가 딱 생겼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귀 밑으로 살짝 이거 귀걸이 없어질 뻔했네요. 귀걸이가 하나 살짝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귀걸이를 남의 비싼 귀걸이를 빼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진하게 내려서 살짝 작은 머리털이 지나갔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밑에서 저 휘돌이 치는데 옷과 뭐 마주쳐서 데리고 여기까지 옷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옷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칼로 되어 있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선은 안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안 그리는 것이 거기에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바깥이 진한 색깔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넣지만 비슷하면은 여기다 굳이 선을 넣을 필요가 없죠. 사실상 이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에는 진한 선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화장할 때 눈 가상살의 아이라인이라든가 눈동자는 색깔이 있습니다. 검거나 파랗거나 뭐 그렇지만 다른 것에는 색깔이 없죠. 입술은 약간 붉은색이 있겠고요. 거의 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뒤에 이게 지금 뭔지 물어볼 걸 그랬어요. 여기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또 이쪽으로 살짝 이만큼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진에 있으니까 없애면 안될 같고요.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글쎄요, 이게 머리 묶은 띠는 아닐 거고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여기 밑에 보면 공유라고 돼 있죠?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아 놓으시면 즐거운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 들어갑니다. 장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22년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요번에 그 제가 아픈 바람에 스케치가 많이 밀렸어요. 부지런히 해서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